옆돌리기. 자, 산체스가 득점 성공. 12대 8. 살짝은 끌어서 배치를 만들어야 했던 그런 공격이었지만 무난하게 또 득점이 성공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비슷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카카인 흰불. 옆돌리기. 공이 끌려오는 형태를 보면 수구에 굉장한 힘이 실려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대체로 이렇게 끌어서 치는 옆돌리기 같은 경우 조금 조심스럽게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끌릴까봐. 근데 이렇게 샷을 자신있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완벽하게 이 공을 득점하기 위한 당점이 정립이 잘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파란 볼을 비켜치기로 공략. 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포지션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3득점째 기록하면서 12대 10. 뒤돌리기 대회전의 형태. 길게가 아닌 직접 선택할 것 같고요. 그렇죠. 키스 잘 제거했고 먼저 오는데요. 좋습니다. 다시 팽팽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12대 11이 됐고요. 산체스의 큐볼이 노란 볼인데 뱅크샷을 뭐 하겠죠? 시도할 수 있는 그쵸? 배치고요. 횡단 뱅크샷을 사용하나요? 이게 지금 그 흰볼에 워낙 붙어 있어서 약간 브릿지에도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횡단 뱅크샷을 하단의 회전력으로. 멋진 공격. 정말 멋진 횡단 뱅크샷. 13대 12 역전에 성공한 다니엘 산체스. 낮은 당점을 주면서 조금 윗부분을 쳤지만 다시금 내려오게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군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하는 건 또 어려운 일이었는데. 네. 굉장합니다. 브릿지도 조금 예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불편했던 상황이었죠. 자, 이거를 투뱅크 샷을 요거 들어가면. 네. 산체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체스가 대역전 드라마를 썼네요. 이렇게 되면 SY 바자르가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 2세트를 역전패, 8대 0으로 앞서가다가 9대 8로 역전패를 허락했습니다만 좀 패색이 짙어 보였던 3세트 다니엘 산체스의 놀라운 집중력이 또 역전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체스가 오늘 2승을 신고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산체스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팀 분위기도 살아나겠죠? 맞습니다.